오, 뭐야, 이거. 오, 뭐야, 이거. 뭐야. 아, 진짜 지난주 그때 고기 많았을 때 왔어야 돼. 아, 그때 왔으면 몇 마리라도 잡았을 텐데. 그땐 낮에도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. 막 고기 많아가지고. 이상해. 그날 고기가 많이 들어왔더라. 막 산란도 했다 그러던데. 아까 그 보트 빼는 분이 그러더라고. 여기는 소양호에서 고기 잡기 제일 힘든 데라서. 근데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건 맞는데. 그때인데. 그때도 한 편 빠졌어. 자꾸 뭐 내려가는데 뛰어오는데. 아, 그 옆으로 뜨레기 잘라갖고. 네, 맞지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후 낚시 그리고 밤 낚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에 어느 정도의 조항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고, 일단은 떡밥은 포테이토 대립 2개에 소립 1개 그리고 글루텐을 한 컵 추가해서 잡어들의 건드림을 뚫고 마지막 잔분에 들어오는 입질을 취하는, 네, 그런 떡밥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한 마리 잡는다. 한 마리 잡아. 내가 봤을 때 오늘 한 마리 싸움이야. 자, 분위기는 정말 끝내주는데 붕어가 움직임이 전혀 없긴 합니다. 그래도 저녁에 늦게라도 붕어들이 올라와 주기를 바라면서, 이 땜낚시는 하루에서 상류로 붕어가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. 첫 밥에 바로 모로코. 아, 밤에 바닥에 대고 지지면 나올 것 같은데. 나 모로코 벌써 3마리 잡았어요. 몇 시에 깜깜해져요? 지금 정도부터 붕어 막 라이징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. 아, 한 5시 정도부터. 와, 분위기가 고기 나올 분위기인데. 와, 고요한 게. 야, 분위기 죽여준다. 이런 날이 좋죠. 붕어들아, 상류로 한번 올라타라, 제발. 야, 분위기 죽인다. 와, 비 부슬부슬 오고. 아, 분위기 환상적이구만. 이제 가을이네, 완전히. 아, 아, 원래 이런 분위기에 붕어 나오는데. 자,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낚시가 물골 낚시입니다. 조금 더 긴 낚싯대로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낚싯대를 21척으로 바꿔 봅니다. 아따, 비 한번 끝내주게 오는구만. 와, 여기 땅 완전히 흙구덩이 됐네. 무조건 낚시는 현지인 따라가야 돼. 현지 할아버지들 지금 딱 낚싯대만 들고 들어가잖아 봐.
역시. 어우, 좋아. 우와! 여기 이걸로. 와, 냄새 죽인다. 두 마리만 잡아보자고. 두 마리요? 와, 씨는 한 마리만 잡아도 행복할 것 같은데? 아, 맞아. 그럼 텐트 없으면 못 해. 차라리 같이 가면 랜딩님도 갔는데 뭐 어차피 갔다 내려와야 돼. 아, 맞네. 낮에 해봐서 제발. 자, 밤낚시를 위해서 전자찌로 교체를 하고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. 와, 물 겁나 빠지네. 와, 모로코 난리 나는데? 야, 찌를 가져가 버리는데? 아, 몇 번 위에서 건드리는 거 가만히 놔두니까 목내림 되긴 하는데. 한 마리 잡아보자. 와, 모로코 진짜 크네. 모래무진가? 아니다, 모로코네. 와, 진짜 크다. 여기는 붕어 안 올라오면 완전히 그냥 모로코 밭이네. 찌를 다 가져가네, 그냥. 찌가 춤을 춘다, 춤을 춰. 바닥에만 내려가면 찌가 조용한데 잡어 입질 다 걸르고 잔분으로 바닥에 탁 내려놓으면 야, 저기서 명확하게 딱 끊어주면 붕어인데 아, 라이징도 없고 고기가 올라오질 않네. 물은 계속 빠지고 모로코 진짜 크다. 와, 제발 집에 좀 가라. 아, 붕어를 좀 불러와라. 모래무지. 와, 모래무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완전 그 무슨 군. 와, 씨.
입질 한 마디 빡 들어가네. 비늘이 완전 국방색. 붕어가 라이징 자체가 없는데? 모로코 쌍거리. 아니다. 와, 윗바늘에는 모래무지, 아랫바늘에는 모로코. 와, 모래무지. 와, 대박이다. 나 오늘 모래무지만 아주 그냥. 와, 모래무지 세 마리째야. 와, 삼켰어, 바늘을. 와, 나 모래무지 겁나 잘 잡네. 내일부터 제주도는 비 온단다. 그니까. 급속도로 올라온다. 오, 뭐야, 이거. 뭐야. 오,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. 오, 오. 이거 뭐야, 이거. 와, 이거 뭐야. 베스야? 아, 준치가 뭔가. 와. 준치네, 누치. 누치. 한 35cm 되는 거. 와, 씨. 옆으로 쭉 갖고 가네. 와, 환장하겠다. 진짜 형님 말이 맞다. 정확하게 35cm 누치다. 와. 와, 환장. 돌아버려. 잡조사다, 잡조사, 잡고기 조사. 와. 와. 미친. 천국에도 물 좀 많이 빠졌을 거, 그죠? 야, 그치. 나 진짜 붕어 빼고 오늘 다 잡네. 와, 낚싯대 뺏길 뻔했다, 씨. 와, 옆으로 막 쬐는데, 와. 자, 어젯밤에 잡고기들을 좀 잡고 붕어가 전혀 들어오진 않아서 잠을 좀 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역시나 붕어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. 이 땜낚시라는 게요, 원래는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. 이렇게 붕어가 아예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사실은 원래 땜낚시고요. 저렇게 간간이 뛰는 붕어들 말고는 이렇게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낚시가 의미가 없죠. 크게 붕어를 잡기 힘든 상황이고, 뭐 그래도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루 또 이렇게 잘 즐기고, 네, 또 간다는 게 그게 의의가 있죠. 그게 바로 자연 속에서 낚시하는 그런 의미고, 오늘도 그렇게 하루 재밌게 또 즐기고 갑니다. 지금 시기적으로 소양호뿐만이 아니라 모든 포인트가 갑자기 기온이 선선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는, 그러다 보니까 낚시인들 입장에서 낚시하긴 좋은데 붕어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붕어가 먹이활동을 하고 이러기에 좀 어려운 시기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풀도 썩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닌데, 이제 이 시기가 또 안정이 되면, 그러니까 환절기가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또 좋은 조항이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
다음 스텝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쓰레기들을 그냥 이렇게 다 두고 가서 아무도 안 치우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그냥 평생 여기 이렇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먹은 쓰레기 아니고요.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놔두면 좀 너무 안타까우니까 가져가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착한 일, 착한 일, 착한 일.